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요즘 이색트에 별로 할 말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셨지만 오늘 가만히 계실 수는 없는 우리 키움증권의 허혜민 책임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허혜민 연구원님. 저희 3프로TV 저랑도 아마 한두 번 정도 네, 뵀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 허혜민 연구원님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 담당하고 계시고 요즘 제약바이오 쪽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뜨셨습니다, 자리를. 네. 네. 그러나 또 어떤 직업적 사명감, 제약바이오만큼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는가. 네. 그래서 우리 허혜민 연구원님은 이제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네. 네. 제가 자료를 미리 조금 봤는데 아니 자료가 되게 좋아서 우리 허혜민 연구원을 제가 왜 몰랐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 네. 예전에 종근당이 첫 직장이세요? 네, 맞아요. 아, 종근당이셨어요? 네. 종근당에 있다가 네, 여기 이제 여의도 바닥으로 들어오게 됐죠.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약바이오 쪽 워낙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네, 약간 조금 더 이제 아마 개인 판단 중에도 좀 공격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제약바이오 쪽에 좀 많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 저 역시도 제약바이오 쪽에 또 아픈 추억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내년에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 드려야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뭐 지금 현재 상황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섹터 올해 좀 부진했고요. 네. 작년에 워낙 좋았어서 지금 코스피 의약품 지수만 해도 죄송합니다.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마이너스 20% 언더퍼폼 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29% 거의 30% 가까이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코스피 대비 의약품 지수가 20% 포인트 언더퍼폼 네, 한 거네요. 네. 코스닥도 코스피도 답답한데 코스피 대비해서도 20% 포인트 언더했으니까 엄청 안 좋았었네요. 국가별로 보셨을 때도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올해 가장 부진했고요. 네. 네, 다른 그 MSCI 주요국들 이제 지수 헬스케어 지수 보시면 한국이 이제 마이너스 32%니까 사실 글로벌은 좀 올랐고 미국 유럽도 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좀 많이 부진했는데 2020년도에 워낙 또 좋았었으니까 그거 대비 이제 퍼포먼스가 기대치 대비는 좀 못 나와서 올해는 좀 쉬어갔던 영향, 그리고 수급도 이제 저희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 영향도 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영향이 많이 네. 20년에 작년에는 한국이 굉장히 좋았고 바이오 제약이 21년에는 한국이 되게 안 좋았고요. 네, 항상 저희가 약간 좀 극단적인데 네, 올해 조금 안 좋았고요. 이렇게 이제 내년을 보시면 제가 커버리지 이제 합산 이익 성장률을 보면 아무리 이제 저희 섹터가 뭐 무형자산이나 아니면 꿈의 섹터라고 하지만 그 주도주들은 이제 숫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포함해서 실적 추적이 가능한 이제 커버리지들을 합산해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는 70%가 증가를 했고요. 2021년도 올해는 이제 60% 증가가 예상이 됐었고 2022년 내년에는 이제 14%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사실은 올해 좀 쉬어갔던 게 내년께 좀 반영이 미리 된 걸로도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효과들이 있었는데요. 한미가 그 전년도에 사노피한테 이제 500억, 4,500억 정도 이제 다시 뱉어냈었던 네, 것도 있었고 대웅제약도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125억에서 올해 800억으로 이제 소송 비용들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나보타 그 수출이 많이 되면서 올라왔고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CMO를 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라왔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그 내년에 합산해서 영업이익률 성장이 14%라고 해서 많이 좀 이제 워낙 많이 성장을 했었다 보니까 좀 둔화됐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삼성바이오가 그 예비 가동률을 더 가동을 하거나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얼마 전에 이제 승인이 돼서 아, 유럽에서 네 레키로나 네. 이제 판매분이 빠져 있고요. 게다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자체 백신 이제 내년에 승인이 되면 그 부분도 이제 세피로 추가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부분을 제거하고 나서도 성장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매출 성장률도 지금 올해 13%에서 내년 11% 정도로 추정을 해놨는데 네. 이게 그 제약바이오 산업이 연평균 성장률이 6.4%에서 6.7% 정도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장률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에 18%, 21년 올해가 13%, 그리고 내년인 22년에 11%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령 다른 산업 평균보다는 그래도 11%면 더 잘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는 할 수 있지만 18, 13, 11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이 되면 투자하신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많은 그로스를 생각하고 이제 하실 텐데 왜냐면 이제 기대라는 게 있고 올해 혹은 작년보다 더 잘 나오는 뭔가를 기대하고 이제 많이 투자들을 하실 텐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산업보다는 좀 낫더라도 별로 바이오에 대한 희망을 좀 많이 꺾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저희가 이제 고퍼 밸류에이션 좀 프리미엄 받았던 건 사실 고성장에 있었긴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빠져 있는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보시면 돼서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향 여지는 있고요. 아,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군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텍 쪽이 조금 더 이제 내년에는 그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보다는 예,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바라보시는 게 더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커버리지 하시는 그 큰 종목들 보자면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잡을 때 내년에 한 11% 정도 성장, 매출 성장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신 거고 혹시 지금 커버 안 하시는 종목들 훨씬 많잖아요. 네. 거기들은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거기들은 도저히 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만큼 워낙 편차들이 큽니까? 사실 편차도 크고요. 제가 커버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 추정이 가능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대표 종목. 저도 바이오주가 좀 있는데 커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에날로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저 전무님도 바이오 쪽에 투자를 좀 하셨었어요? 아니면 바이오 쪽은 좀 어려워서 피하십니까? 네 어려워서 웬만하면 좀 네. 피하는 편인데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삼성바이오를 매매를 많이 했었고 아 예전에 네, 네. 조금 저희는 이제 좀 실적이 나오는 주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 표를 보면서 참 좀 아쉽네요. 2020년 작년에 MSCI 주요국 제약 바이오 지수 수익률이 한국이 거의 80%가 넘었는데 네. 올해 마이너스 33%라는 거잖아요. 32%. 네. 사실 마이너스 33%가 어떤 의미냐면 2만 원이 3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죠? 50. 50%잖아요. 네. 그러니까 3만 원이 다시 2만 원이 되면 마이너스 33%잖아요. 아, 본전된 거네, 그냥. 네, 그냥 50% 올린 걸 본전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작년에 뭐 한 15% 정도 올랐다가 올해도 한 20% 정도 오르고 유럽도 마찬가지 약간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올해 뭐 거의 한 20% 이상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확실히 변동성이 네, 심한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같아요. 저희가 한 지난 5년, 6년간 계속 성장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내년에는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는 이제 성과에 네네. 좀 목말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올해는 사실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임상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도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그 2020년에는 다 기대를 했다가 이런 예, 조금씩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느낌으로는 빈집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네. 애널리스트도 많이 이직하셨고 이 업계를 떠난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관심도 많이 없어지고 우리 정프로님 굉장히 지치시죠? 저요. 제약과요. 사실 제가 뭐
5G로 마이너스 40몇 프로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 네. 퍼센트로 따지면 바이오가 더 마이너스입니다. 바이오 마이너스 한 50몇 퍼센트짜리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네. 대전 바이오 단지에서 대전? 네, 대전에 보면 네. 바이오 우리 단지 있어요. 있잖아요. 네. 어디 있어요? 바이오 대전에? 클러스터가 형성 레고캠도 거기 있고요. 대전이 제 고향입니다. 예. 네. 네, 거기 그 바이오의 그 메카예요. 굉장히 대전이? 예, 네, 바이오니아도 있고 대부분의 네, 많은 바이오 그 대덕 연구단지 쪽이 있나? 아니에요? 제가 위...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하시는 네. 그 대표님하고 우연히 이제 지난주에 저녁을 먹었는데 그분은 이제 같은 과 출신들 뭐 이렇게 다른 회사 어떻는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꽤 괜찮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주가는 지금 완전히 거의 박살나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가 너무 소외됐었다. 네. 그래서 내년을 좀 보고 싶 근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거에 대한 질문들 좀 가장 많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바이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투자를 마음 먹으신 혹은 투자를 포기하신 분들을 위한 시간을 오늘 한번 잘 마련을 해볼 텐데 네. 어느 쪽 바이오에도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뭐 무슨 저 항암 치료제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테크 쪽으로 이렇게 잘 연결시키는 데들도 있고 뭐 말씀하신 무슨 네. CMO 업체들도 있고 어느 쪽이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좀 어렵지만 뇌질환 쪽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뇌질환. 네. 네. 그 중추신경질환 쪽이고 특히 이제 치매 네. 이쪽으로는 이제 시장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암제는 네. 개발하는 곳들도 많고요. 여전히 항암제에 대한 그 니즈는 좀 많은 상황인데 그 저희도 데이터를 좀 비트를 해야 되거든요. 항암제에 대한 데이터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이제 수준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면역 관문 억제제가 한번 메가 히트를 해줬고 그거에 대한 병용 치료제들 수천 개의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좀 잘 나와야 되고요. 실제 그 기술 이전 올해 보시면 그 상위 글로벌 탑10 기술 이전들 금액별로 나래비 하면 뇌질환 쪽이 10건 중에 4건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그쪽에 관심들이 이제 빅파마들이 서서히 예, 올해 그 치매 치료제 중에 아두카누맙이라고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물론 논란은 많았습니다만 이제 승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제 빅파마들이 뇌질환 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두카누맙. 네, 아두카두마, 아두헬름이라고 이제 제품명은 나왔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기술 이전 최근에 추이 좀 살펴봤더니 작년이 워낙 기술 이전이 좀 많이 돼서 아두카두마 이제 네.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이름이 너무 신기해갖고 바이오로 돈 번 지가 아득하구만 그리고 농담 쳤다가 네. 제가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욕망치 있으면 욕망치 나한테 드리고 싶다. 아 진짜 너무 아득합니다. 바이오로 돈 번 게 아두카노이 되게 아득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18회 만에 승인이 된 치매 치료제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그 뇌 쪽으로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물밑 작업들이 확실히 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항암제 쪽으로도 그 경쟁이 좀 심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항암제 쪽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타겟하는, 그러니까 변이를 타겟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특정한 그 부위를 타겟하는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타겟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네 그런 종목 중에 이제 국내에서 유한과 오스코텍의 레이저 팀도 이제 EGFR 쪽을 타겟하는 품목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고 내년에 이제 승인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한미의 포지오 팀도 이제 그 허투 액션 20 삽입변이라고 하는 폐암 중에서도 특정한 부위를 타겟하는 예, 그쪽으로 이제 승인을 내년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 업체들도 특정 변이를 타겟하는 신약 네. 물질들이 내년에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항암제 쪽은 우리 저 전문님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1세대는 네. 과거에 그러니까 몸에 있는 암세포들 그냥 다 죽여버리는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무차별 공격. 그래서 막 그 부작용이 네. 심하잖아요. 네. 막 머리 빠지고 살 막 빠지고 하는. 네. 그게 이제 1세대 항암제입니다. 네. 2세대가 이제 표적 항암제. 예, 그 표적 항암제는 이제 간이면 간, 폐면 폐 이쪽으로 이제 거기만 집중 공격하는 암세포만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리고 이제 3세대가 면역 항암제. 예, 면 맞죠? 네, 맞아요. 아, 이, 바이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아,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 네. 암세포가 이제 빨리 자라나다 보니까 빨리 자라나는 거 다 타겟하는 게 첫 번째 1세대. 그렇죠, 그렇죠. 2세대는 이제 암의 공급로를 막거나 변이를 타겟하는 게 이제 표적. 근데 그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 관문 억제제는 우리 몸의 면역을 원천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만든 이제 메가 글로벌 신약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표적 중에도 더 세밀화돼서 정말 변이를 일으키거나 그놈들만 하여튼 쫓아다니는 그런 항암제들이 이제 이번 트렌드라는 거죠. 네, 뭐 K라스 G12C라든지 뭐 EGFR 중에서도 T79M이라든지 아니면 C797S라든지 계속해서 변이가 생기는 것들을 이제 좀 막아주는 그런 네.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거는 더 시장 특히나 비상장 쪽에서 관심 많으실 텐데 프로탁이라는 이제 단백질 분해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이 그 특정한 곳을 이제 막으면 그걸 저희가 억제제라고 하거든요. 그 수용체라든지 근데 요게 막아도 다른 부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기지 않게 아예 단백질을 분해해버리는 그런 것도 이제 내년에 아마 데이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외 업체고요. 알비나스라고 해서 제가 데이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면역 항암제 쪽은 별로 올해는 별로 올해나 내년에 크게 뭐가 없습니까? 올해 네, 레그3라고 해서 이제 아스코때 하나 나오긴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올해 JP모건에서 이제 머크가 얘기했던 거는 네.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게 이제 키트루다가 네. 10조 이상 연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픽아웃 된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고요. 아. 특허 만료가 이제 28년, 29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허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머크가 얘기했던 게 그런 이제 타겟 스페시픽 하거나 아니면 뭐 어주반트 활용하거나 지금 머크가 M&A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외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리스트 기업 중에 하나가 그 K라스 G12C를 타겟하는 네. 미라티라는 회사도 있고요. 바이오젠도 재밌는 건 있었어요. 바이오젠도 예, 바이오젠이 그 네, 치매하는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네. 그것도 이제 언급이 됐다는 게 좀 흥미롭죠. 네. 머크는 또 참고로 네. 하나 말씀드리면 네. 독일 머크랑 미국의 머크가 다른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머크 하면 그냥 네. 이번에 이제 뭡니까?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네, 그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네. 유명한 머크가 있잖아요. 네. 그 머크는 미국 머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원래 이제 그 머크의 일가가 있는데 그 조상님 세우신 머크가 또 독일에 따로 있어요. 네. 맞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한 회사였는데 나중에 분사돼서 독일 네. 머크랑 미국 머크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좀 손해를 보면 공부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네. 이게 확실히 아니, 이게 쌍둥이에요. 누가요? 머크? 우리 정프로님이 누구랑?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온 것 같아서.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정프로님 그 형님 오셨나? 아니 전무님도 한 종목 네. 한 60% 물려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게 된다니까요. 네, 또 머크는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대.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 이제 트렌드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의 트렌드는 신약에 대한 그 스타 데이터가 나와야 그때서야 저희가 이제 그거의 후발주자들 공부하고 이게 이제 트렌드 mRNA도 그랬거든요. mRNA도 결국 데이터 나오고 나서야 이제 유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측 가능한 그 스타 데이터는 아직은 없고요. 다만 이제 1월 JP모건이 되면 그때 이제 그 CEO들이 올해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좀 추정한 것 중에 하나는 내년에 그 치매 쪽으로 데이터가 다수 나옵니다. 3상이 3건이나 나오고요. 네. 승인되는 게 또 한 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아두헬름하고 그 헤드투헤드라고 해서 이제 다이다이 뜨는 거거든요. 우리 임상이 더 좋은지 그쪽이 더 좋은지 그래서 그것도 나오게 돼요. 근데 이 3상
신약상의 성공 확률, 그러니까 3상에서 신약 승인 신청까지의 성공 확률이 58%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뇌 쪽은 더 어렵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3개 중에 1개는 데이터가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여파는 좀 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은 뇌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왜? 아두헬름이 승인이 됐지만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데이터 논란도 좀 있고, 유럽에서는 이제 뭐 반대 의견도 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세 가지가 다 승인이 되거나 승인 통과가 되면 그 연평균 성장률이 101%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5년 전에 면역 관문 억제제 CAGR이 그 연평균 성장률이 89%였기 때문에 그 정도 급으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매 관련해서 치료 효과만 입증이 된다고, 검증이 된다고 하면 사실 뭐 전 연 100%를 더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나올지는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그 지금 나온 약이 다섯 개밖에 없고 성공 확률이 0.3%이기 때문에 뇌는 이제 우리 뇌가 사실 되게 중요해서 그 뇌혈관 장벽이라고 이제 BBB라고 있습니다. 그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잘 안 통과시켜줘요. 머리까지. 그래서 그 스몰 몰레큘이란 저분자 신약은 뇌로 가는데 1%, 항체는 0.3%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은 이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뇌를 뚫어 서 뇌 안으로 넣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내년에 만약에 연달아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신약의 3상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치매에 대한 원인을 아직도 알 수가 없는데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제 가설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게 가설이 되게 두터워지는 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따라가는 후발주자들이 앞에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성공을 할, 그러니까 그 FDA의 가이드라인만 맞추면 되거든요. 앞에서 출시한 것만 데이터를 이기면 되기 때문에 더 뇌 안으로 잘 집어넣어줄 수 있는 플랫폼을 찾게 됩니다. 국내 여러 플랫폼 업체들이 있는데요. 뭐 ABL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세포투가 하는 셀리버리, 나이백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전문님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 네. 오늘 내가 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설명을 되게 또 간결하게 그렇죠. 핵심만 설명 잘하시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주사 같은 걸 이제 몸에 맞으면 얘가 이제 원래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들 타고 이제 약효들이 빵빵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뇌 쪽으로 가는 혈관만큼은 쉽게 안 보내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뇌는 그만큼 중요한 우리 몸에 중요한 장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뇌는 그냥 일반적으로 약을 먹거나 혹은 뭐 주사 맞는 걸로는 잘 안 되고 아예 그냥 뇌에 구멍을 뚫어서 바로 주입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이 이제 가능한데 그거 말고 아주 그 마치 그 저분자 콜라겐처럼 아주 그 작게 만들면 그 배리어 장벽을 뚫고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그 척수를 통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뭐 정맥을 이제 하려면은 양을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뇌부종이라든지 이런 이제 안정성 이슈도 있고요. 근데 그 이중항체나 그 세포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식은 좀 다른데, 네, 뭐 시소처럼 안으로 넣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천호 가지고 우리 회사들도 있고 지금 이 치매 치료 관련해서 3상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세 개가 있다고요? 네, 그 국내사는 아니고요. 아, 회사가 아니에요? 엄마, 우리 코스닥이 아니에요? 그 젠백스가 이제 3상을 아직 못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입니까, 그거는? 네, 코스닥에 있는 젠백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로슈의 이제 간텐네루맙이라고 로슈가 개발하는 게 로슈. 하나 있고, 릴리가 하는 도나네맙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젠이 그 아두헬름의 차세대 버전, 그래서 벤2401이라고 차세대 버전도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3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FDA 출시 예정되어 있는 거는 릴리의 도나네맙이고요. 예. 거기 언제쯤 저 3상 들어가고 언제쯤 뭐 최종으로 허가받고 이거는 대충 날짜가 좀 나왔나요? 아니면 그냥 계획만 있다는 겁니까? 아, 3상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라서 내년 하반기 되면 그 3상 하는 회사들의 데이터가 다 나오게 돼요. 데이터가 나와요? 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아쉽지만 3상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치매는 아니지만 펩트론의 파킨슨
요게 네. 내년에 그 PT320이라고 해서 이상 데이터가 아마 내년에 나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상장하는 회사들이 좀 다수 치매 쪽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바이오가 미국에서 이상 마쳤는데 내년 상장 목표를 하고 있고요. 뉴라클이라는 회사도 내년 상장 목표를 하고 있고 DND파마텍도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제 어쩌면 해외에서 이건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네. 삼성 데이터가 해외에서 잘 나오는데 IPO 하는 회사들도 흥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펩트론까지 뭐 파킨슨 데이터도 잘 나온다 이러면 또 치매적으로 굉장히 좋은 스토리들이나 아니면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좋아질 수 있죠. 네. 네.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죠. 네. 네. 혹은 이제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삼성바이오가 이제 CMO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릴리, 바이오젠, 로슈가 다 고객사입니다. 아. 그래서 그쪽에서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마침 캐파가 있는 이제 삼성바이오의 4공장이 좀 빠르게 찰 수도 있죠. 아. 네. 아, 그런 방법으로 투자도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는 당연히 원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또 바이오는 아픈 추억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정 박사님이 투자하신 바이오는 어떤 분야예요? 뭐 이미 뭐 알려진 게 좀 네. 있으니까 알려진 것만 말씀드리자면 네. 전에 그 헬. 네. 아, 헬 릭스미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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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가 이제 삼상에 들어가기 전 대략 한 일주 한 열흘 전쯤에 이제 들어갑니다. 정프로는. 네. 네.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네. 우리 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삼상 결과 발표가 예를 들어 뭐 11월 22일이에요. 그럼 이제 11월 한 10일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이제 11월 21일 그러니까 바로 전날에 정프로는 고민을 합니다. 이미 좀 올랐거든요. 그때 네. 2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내가 샀던 것보다 한 8만 원 정도가 더 올른 거예요. 주당. 네. 그 정도면 해피하잖아요. 네. 주당 8만 원씩을 먹고 여기서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주당 결과를 200만 원씩 더 먹는 네. 일을 한번 벌려볼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정프로는 과감하게 그날을 그냥 보냅니다. 다음날 결과 발표가 나오고 안 좋게 나왔죠. 그날은 뭐 팔 수도 네. 없었어요. 그렇죠. 팔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한 3일인가 있다 보니까 얘가 뭐 8만 원인 아 6만 원인가까지 떨어졌나 하여튼 그랬어요. 뭐 도저히 처참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얘를. 그런데 정프로가 여기서 놀랍게도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가 말 그대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10만 2천 원인가까지 올라갔어요. 정프로가 그 가격을 정확 귀신같이 찍어서 그 가격 팔았습니다. 아,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반만 손해 본 거예요, 저는. 야. 어떻게 보면 거의 번 거죠. 왜냐면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그렇죠. 거를. 그렇죠. 아, 정프로가 그때 그 매매 신공? 네. 이런 걸 한번 제가 나중에 기가 담아 한번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프로님 같은 이제 경험 스토리들을 많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선진국형 바이오텍 투자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김세론이라는 은어가 좀 있어요. 김세론? 네. 이게 이제 K셀론이라고 네. 그런 아픈 경험들을 많이 겪었고 K셀론이 뭐예요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이든 악재든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거죠. 선 베팅 후 차익. 먼저 베팅하고 나는 데이터 발표 날 혹은 데이터 발표 전날 이제 기대감만 베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점점 패턴화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저희 네네네. 제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회 전후로 해서 그 차익 실현들이 사실 데이터가 좋든 안 좋든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장의 경험 학습 효과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또는 이제 정말 글로벌하게 히트 칠 만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바이오텍들은 역사가 뭐 워낙 기니까 이거를 일찍의 경험을 좀 많이 했어서 지금은 이제 왜냐면 이 그 임상의 성공은 사실 동전 뒤집기 확률이거든요. 특히나 이상 같은 경우는 38%입니다. 성공 확률이. 세 개 중에 하나. 네. 동전 네. 뒤집기보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고 그것도 하루에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네. 반영이 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쪽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과 같은 혹은 뭐 더 이전과 같은 막
며칠 막 연일 상한가 치다가 또 막 하한가 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점차 줄어들고 서서히 이제 좀 더 안정적인 투자에 좀 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이제 서서히 우리도 이제 오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겠군요. 왜냐면 저희가 에로 기술 이전을 2015년부터 한 40건 이상 했거든요. 여기서 에로라 하면 네.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LO 라이센싱 네. 아웃. 네. 아, 네. 그 라이센싱 아웃을 한 40건 이상을 했는데 네. 승인 받은 게 아직은 이제 FDA 승인 기준으로 한 건도 없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한 두세 건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레이저 팀 유한과 오스코텍 레이저 팀 혹은 한미의 포지오 팀이나 롤론티스 네. 이렇게 이제 승인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가 또 마일스톤이나 러닝 로열티를 이게 이익으로 다 꽂히는 거를 이렇게 해피하게 본 적은 잘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게 되면 저는 그때가 한 2025년이나 2026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첫 해부터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마다 코딩 들어가야 되고 신약 마케팅 해야 되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이제 그 지금은 예전에 꿈에서 이제 현실로 괴리를 좁아졌지만 다시 이제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보여주는 때가 또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시기가 좀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진검승부할 수 있는. 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 바이오 회사들이 사실 기술이 없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저희가 그 제가 이상 올해 이상 데이터 발표했던 회사들을 쭉 뽑아보니까요. 네. 그 11건 중에 4건이 주평가 지표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게 확률이 36%예요. 네. 글로벌 평균이 3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 성공 확률 평균에 딱 맞는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기술이 좀 낮거나 이래서는 아니고요. 그냥 그 신약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네, 네. 싶어요. 네. 아니가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얼마 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어디 바이오 뭐 해서 가면 비닐하우스 하나 있고 뭐 농막 하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네.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가 네, 있습니다만. 네, 있죠. 네, 뭐 회사 가면 뭐 장독대 있다더라. 뭐 장독대가 리액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 장독대에서 지금은 배양하시는 거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넘어섰고요. 네, 넘어섰고. 네, 그리고 작년에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IPO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역대급이었거든요. 근데 IPO가 많아지면 추후에는 데이터 발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실 때 하여튼 내년의 트렌드는 그 뇌질환 혹은 뭐 치매 이쪽이 가장 이제 큰 물결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거기에 그러면 대응하고 있는 혹은 그거 연구하고 있는 혹은 이제 그 연구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있고요. 네, 네 있습니다. 그 회사도 이제 저희가 잘 한번 왜냐면 또 너무 네. 또 작은 회사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또 아까 예,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이 삼성바이오라든지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일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뭐 분야도 있습니까? 아, 바이오 이쪽은 조금 내년 혹은 뭐 내후년도 이렇게 썩 바람 아주 그 희망을 갖긴 좀 어려울 것 같은 분야? 사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그 진검승부라고 말씀드렸던 네네네네. 거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고 저금리 시대 동안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그 실제 펀더멘털 레벨업도 많이 됐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CB의 리피싱이 이전과 좀 다르다든지 자금 조달이 과거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 투자 보실 때 혹시 자금의 여유를 좀 내년에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뢰도가 좀 있는 회사 내가 이 회사에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이제 기술 이전 레코드나 데이터 레코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네. 이전 레코드나 데이터 레코드 기술 데이터? 이전을 많이 한 회사인지 네. 실제 임상 데이터가 그 잘 나오고 있는지 네. 혹은 회사가 얘기했던 것들을 신뢰도 있게 지켜왔는지 네. 근데 임상 데이터 같은 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보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네, 좀 어렵긴 한데요. 제가 보고서를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이오 투자하실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어차피 공부해도 어려운 거 그냥 사람들 사는 거 보고 그래프 보고 차트 보고 그냥 살란다 이런 분들도 사실 적지 않게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괜찮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이건 그거는 바이오 쪽에서는 좀 어렵습니까? 일부 맞을 수 있고요. 일부도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느냐, 같이 가느냐가 좀 중요한 거죠. 네. 네. 뭐 회사마다 달라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그 회사가 워낙 많고 좀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워낙 많아서 네. 수급 분산도 좀 쉽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이제 유독 그 자금 조달 때문에 어쩌면 이제 바이오텍들 사이에서 구조조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M&A 좋은 방식이든 아니면 조금 그 낮은 가격에 기술 이전을 하든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좀 어렵지만 신뢰도 있는 사실 보고서 많이 나오는 바이오텍들이 어쩌면 관심 제일 많은 바이오텍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그냥 너무 단기에 데이터 베팅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그건 정말 베팅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 지금 셀트리온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 얘기는 따로 이렇게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그 아까 네. 레키도나 그거 말고 다른 뭐 이슈들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 정도가 제일 큰 이슈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가장 크죠. 왜냐하면 네 바이오 시밀러는 2차 호환기는 사실은 저는 뭐 26년, 2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밀러 호환기가 되려면 바이오 그 오리지널들이 특허 만료가 계속 쏟아져야 되는데요. 2029년이요? 26년에서 29년 고쯤. 왜냐하면 키트루다나 옵디보가 지금 메가 블록버스터거든요. 그 품목들이 그때 특허 만료가 됩니다. 그 무슨 약인데요, 그거는? 그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제일 잘 팔리는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고요. 예, 그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잘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거기서 또 선점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레키로나를 그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시밀러 회사에서 신약 회사로 가는 그거를 이제 이번 코로나에서 좀 보여줬다라는 걸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신약인데 굉장히 빠르게 임상을 했고요. 네. 유럽 EMA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좀 의미가 있어서 신약으로도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기능식품도 한참에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막 초반에 막 면역 중요하다 뭐 이럴 때 요즘은 건기식 쪽은 조금 요즘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건기식은 제가 사실 깊게 보진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바이오 또 제약 이쪽 중에 이제 M&A나 뭐 이런 거 이슈가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까? 올해 좀 있었고요. 네. 휴젤도 있었고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하는 회사들도 좀 M&A 이슈가 있었었고요. CJ의 첫랩도 있었고 다만 이제 국내 회사끼리였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이제 글로벌하고의 그런 이제 저는 그걸 뭐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혼을 네. 했으면 어땠을까 시집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구조조정과 이게 구조조정이 꼭 나쁠지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항상 좋았다가 좋을 때는 딜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거든요. 그 신약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이렇게 좀 낮아지면 빅파마들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1세대, 2세대 바이오텍 지나서 지금 3세대 바이오텍으로 보고 있는데 네. 3세대 바이오텍 하시는 대표님들이 그 자제분한테 물려줄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체적으로 이제 올게닉하게 크느냐 아니면 이제 그 해외처럼 이제 M&A가 되느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일본이 그렇게 컸거든요. 일본이 80년대 90년도에 약가이나 심하게 하면서 약간 그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제네릭으로는 승부가 안 돼서 신약을 개발을 해야 됐고 신약을 개발해서 돈을 잘 벌어서 그걸 이제 M&A로 이제 팔거나 아니면 M&A 하거나 이러면서 좀 컸거든요. 네. 저희가 그 길을 좀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 왜 작년에 뭐 엄청 뜬 회사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되면서 진단 키트 이제 별 소용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지금 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거 진단 키트는 뭐 끝도 없이 써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좀 보십니까?
사실 투자 센티와 실적과 이 실제 수요하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맞지 않거든요. 근데 센티멘털은 사실 좀 약화된 거는 맞고요. 아예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네. 비코로나 관련주를 보시기 때문에 센티멘털이 같이 받쳐주지는 않고요. 실적은 이제 QOQ로 좀 빠지기는 했었습니다. 그 진단하는 업체들이. 근데 실제 수요는 좀 계속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검사해서 확인해야 되는 수요들은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수요는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뭐 이 진단 키트 쪽으로는 설령 실적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 투자하고 이럴 만한 상황은 아마 네 작년하고 또 다르고요. 올 초랑 또 다르고 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또 그쪽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또 많으셔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좀 들어보니까 역시 그 내년 쪽은 전 세계적으로 뇌질환 그리고 치매 이쪽으로 이제 제일 큰 트렌드가 아마 형성이 좀 될 것 같고 혹시 그 암 학회 같은 거 이제 쭉 있잖아요 또. 그거 예정된 게 근처에 있는 게 뭐 언제쯤 있습니까? 12월에 이제 애쉬라고 해서 혈액항암학회 있고요. 보통 그때 카티 데이터들 좀 나오고요. 12월에 네. 그 혈액암학회 혈액항암학회 혈액항암학회 네. 뭐 NK 데이터도 그쯤에 이제 보통 나오고요. NK 데이터 네 세포치료제 하는 회사들 네. 그리고 좀 트렌드는 사실 1월에 돼봐야 알 수 있어요. JP모건에서 예, 그 각 회사들의 그 해의 전략 이제는 정말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전략들 좀 나올 거거든요. 네. 바이든 정부의 약가 인하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는 좀 더 윤곽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건조증 치료제 신약 뭐 이런 건 혹시 소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 부분은 좀 세부 일정을 팔로우를 할게요. 근데 안구건조증이 네. 쉬운 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디 지역에서 임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건조 상태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주간 지표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투자하기가 어렵죠. 주간 지표는 통증, 안구건조 이런 것들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아, 객관적 데이터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종양은 사이즈가 줄었나 안 줄었나 다 나오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근데 정프로 안구건조는 객관적인데 이 정도는 거의. 거의 이제 눈을 못 뜨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 여튼 뭐 이쪽은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전문의께서는 뭐 바이오 진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아, 제 부끄러운 네. 에피소드를 아, 있습니까? 하나, 예, 하나 공개해 주시죠, 그러면. 네. 네. 2005년도에 그 수지성 세포로 그때 췌장암 치료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대표이사분이 오셨어요. 네, 박사님이시죠. CT 오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이셨는데 3시간을 저녁에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을 설명을 들었어요.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저희 팀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우리처럼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안 되겠다. 30시간을 드는데 그 검증을 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30시간 들었다고 쳐요. 30시간 수지상 세포에 대해서 막 듣고 그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하려는다라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3시간 동안 그 대표님 관상만 봤다고 그랬어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저는 3시간 동안 저분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근데 되게 이제 뭐 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되게 신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장님한테는 그냥 사람 믿고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실제로 투자해가지고 8천 원에 사가지고 거의 뭐 한 6개월 만에 한 2만 5천 원 갔었어요. 2005년도였었는데 관상을 뭐 잘 보시는 걸로 지금도 제가 우리 정프로님 보고 제가 좀 놀란 게 이 바이오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거기 이제 우리 정말 수익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오늘 우리 허혜민 연구원 얘가 제가 얘기 들으면서 좀 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2025년 6년부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대잖아요. 네. 진짜 이때까지 40개 이상의 그 애로를 했지만 네. 좀 아쉬웠던 게 저는 바이오를 잘 모르니까 네. 아니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그쪽에 많이 투입이 돼서 근데 그 중간에 사노피랑 했던 것도 또 철회되고 뭐 그게 원래 당연한 과정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시행착오 겪다가 진짜 대박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언제 나오나 좀 궁금했었어요. 그게 나와야 점점 더 이제 좀 투자가들이 지쳐가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사실 신라젠 같은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찐이 나와야 정말 이 바이오에 투자하는 네네네. 부분이. 이제 찐이 곧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찐이 나온다는 나올 때가 하셔서. 됐다는 거죠. 네, 바이오텍에서 말씀하신 전문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바이오 같은 이제 글로벌 바이오텍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한 번 더 바이오텍 쪽에서 이제 레벨업이 또 될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냥 바이오랑 바이오텍은 뭐가 다른 거예요? 바이오텍 텍은 이제 TCH. 아이고. 아 그럼 내가 뭐 그 택을 뭐 택도 없는 택 이걸로 알겠습니까? 아 그건 아는데 네. 그러니까 바이오텍이라고 한다면 뭐 기존에 뭐 바이오 업체와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 아 아니요 그 같은 얘기 바이오 기술을 아, 가진 회사들, 그렇죠? 네, 기술 업체들. 아, 전 뭐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아 바이오텍이 이제 찐이 하나 나올 때가 됐다. 이제 어마어마한 네. 유동성으로 이제 수많은 씨앗을 많이 뿌려놨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진쪽이 돼서. 정말 신약을 만들고 혹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뭐 정말 괜찮은 이제 회사가 있을 것이고 또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는 아마 껍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바이오뿐만 아니라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네? 우리 3프로 상담소에서 윤대영 교수님이 자주 얘기해줘요.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바이오가 아까 이제 치매 치료대 이 노령화에 대한 부분이 뭐 글로벌하게 트렌드고 그죠? 네네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 치료제단 제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항상 이 치매 분야는 뇌질환 분야는 계속 주류가 된다고 봐요. 주식시장에서 바이오가 뜨면 그쪽 네. 치매나 뇌질환, 파킨슨병 등등 네네네네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되면 올라타는 거는 빨리 공감은 빨리 해야 돼. 아까 헬릭섬에서 삼성 있잖아요. 신뢰는 우리가 좀 천천히 네. 예, 마지막 순간에 그 이 단어를 기억하고 계셨으면 네. 삼성 정말 좋게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저희는 헬릭섬에서 그 삼성 발표 나오기 전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시켜서 미국의 삼성 임상 발표 결과 전후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삼성 발표 후에 더 안 올라갔나요 혹시? 전후 비교해보면 삼성 발표하고도 절반은 떨어져요. 성공을 했어도. 왜? 네, 성공을 했어도 절반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거는 삼성 결과 볼 필요 없고 미리 선반영해서 올랐었잖아요. 네. 그냥 파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어요. 아, 그때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그랬어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투자한 종목을 그 숨기지 말고 보여달라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말이 길어졌지만 예, 공감은 빨리 하고 신뢰는 좀 천천히. 맞아요. 그 승인 될 때도 사실 승인 때 가장 좀 슈팅이 세고요. 그렇죠. 그 뒤에 숫자가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예. 네 천천히 아. 가는. 그렇습니까? 이건 개인 투자자들도 좀 생각해야 되겠네요. 무조건 승인 날 것만 생각해서 나고 나면 대박 날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제 끊임없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상 승인이 나더라도 실제 숫자가 나오는 거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승인 났다가 무조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 관련해서 사실 요즘 출연하시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시죠. 워낙 뭐 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담스러운 자리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3프로는 그래도 한 번씩 좀 와주세요. 네. 네. 그래도 내년 유망한 한 바이오 한 10개만 한번 그냥 후보군 한번 쫙 그 얘기해 주세요. 아, 지금 그 네. 제가 연간 전망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요. 보고서에 나온 거죠. 네. 네. 그 ABL 바이오가 그 BBB 투과되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빅파마들끼리 치매로 이제 경쟁이 벌어지면 네. 사실 이제 치매는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에 따라서 성장이 또 이번에 머크가 키트루다로 성장한 것처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경쟁 속에서 딜이 좀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혹시나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더 뇌 안으로 투과를 이제 많이 찾아줄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다면 이제 ABL 바이오도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알테오젠도 네. 네, 그 제가 왜 그 시밀러가 26년에서 29년에 2차 호환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테오젠은 이제 SC제형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신약을 오리지널 업체들이 주로 쓰는 이제 전략인데요. 시밀러가 나올 때 시밀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SC로 또 내요. SC라는 건 뭐예요? 피하주사로, 그러니까 그 정맥을 맞다가 이제 정맥은 바이오 시밀러로 아~ 특허를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풀릴 때가 되니까 풀리고, 그럼 아~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더 편리한 SC제형, 집에서 5분이라든지 아~ 3분 내에 투여가 가능한 그런 제형 변경으로 또 특허를 맞거든요. 경쟁 없이 죽이기구나. 네, 그래서 그런 그 신약들, 그 신약 오리지널 업체들이 네. 그 2차 시밀러 웨이브를 막으려면 사실 네. 임상은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5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 정도. 에는 알테오젠의 이제 SC 플랫폼이 아~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글로벌하게 네네.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업체도 있고요. 그 항암제에서 왜 변이 특정 변이를 타겟하는 회사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브릿지 바이오라는 회사가 올해 내내 이제 모멘텀이 좀 부재했는데 연말 내년 아스코에서 그 특정 변이 EGFR C797S를 타겟하는 항암제 1, 2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이번에 연간 전망에 좀 담아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주신 저 리포트는 저희가 좀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네. 저희 3프로TV에 업로드를 해놓은 그 자료실에 찾아보실 수가 있고 또 키움증권에 가셔도 아마 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라는 게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특정 약이 아니라 그 약을 어떻게 몸 안으로 전달시킬 것인가를 그 해주는 게 이제 플랫폼인 거죠. 다양하게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베타 아밀로이드를 더 뇌 안으로 잘 집어넣어주는, 네. 옮겨주는, 배송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저희가 네, 쉽게 해보겠습니다. 타겟만 바꾸면 또 다른 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밀러랑 네. 제네릭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네. 제네릭은 이제. 네. 어떤 화학약품,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많이 먹는 알약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 이제 화학 성분을 똑같이 복제하는 겁니다. 그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똑같이 이건 정말 똑같아요. 약효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아그라랑 우리나라의 뭐 활 어쩌고 하는 그런 약들이랑 네. 이제 똑같은 거고 성분도 똑같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복제약이고 네. 시밀러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 가운데 이건 이제 살아있는 약 어찌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이 세포수까지 가진 않고 대체로 비슷한 효과를 내는 유사한 이런 게 이제 시밀러 의약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네릭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뭐 크게 틀리진 않았죠? 네 맞아요. 시밀러는 말 그대로 이제 시밀러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습니다. 카피가 안 돼서 네. 네. 자 혹시 어려운 용어가 있으셨을까 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프로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정 박사님이 이 바이오 쪽에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지 몰랐네요. 도대체 얼마를 물렸냐고요? 제가 지금도 바이오를 못 팔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여러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자리 함께 해주신 키움증권의 허혜민 책임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